네? 신문지를 휴지 대신에 사용하라고요.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에나 볼 수 있었을 법한 일들이 지금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월 말 중국이 마스크와 같은 소재로 만드는 휴지 수출을 중단할 거라는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퍼졌는데요. 이 소식이 퍼지자 세계 각국에서 휴지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호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휴지를 쟁취하려고 몸싸움까지 일어났고요. 이런 품귀 현상이 이어지니까 급기야 호주의 한 일간지는 휴지로 쓰라면서 지면 8장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화장실 휴지 도둑까지 나타나면서 공용 화장실에 있는 휴지 거리를 자물쇠로 채워놓았고요. 유럽에서도 마트에서 휴지를 쓸어 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휴지 사재기가 계속되니까 두루마리 휴지 대신 티슈를 사라면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의약품, 생수, 파스타까지 이런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불안하니까 너도 나도 사는 거겠지만 이게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다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요, 아파트 단지 앞을 청소하거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돕는 경비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는 6월부터 경비원들이 이런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시설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지만요, 실제로는 분리수거함 관리, 청소, 또 조경 관리 같은 아파트 내 여러 부가적인 일들을 해오곤 했죠. 경찰은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이르면 6월부터 경비업법을 적용해서 아파트 경비업체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경비 업무는 전자경비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경비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노년층 일자리에 큰 타격도 줄 수 있고요. 나머지 업무는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관리비 상승 문제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기온도 많이 오르고 오늘은 봄비도 촉촉하게 오고 진짜 봄이 오려나 봐요. 괜히 설렙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